조선업 장기 불황으로 가동이 중단됐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내년 1월부터 재가동에 들어갑니다. 현대중공업은 최근 국내 조선업의 수주 실적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2017년 가동을 중단했던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현대중공업은 연간 10만 톤 규모의 컨테이너 선박용 블록 제작을 시작으로 향후 수주 동향에 따라 블록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. 정부는 군산조선소가 차질 없이 재가동될 수 있도록 인력 확보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